와, 요즘에 포켓몬빵이 엄청 유행이네. 나도 사고 싶은데. 안에 띠부띠부 씨름도 있고. 지우야, 아빠 왔다. 어?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어? 너 갑자기 왜 그래? 뭐가야? 아빠가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인사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아닌데, 너 지금 아빠한테 무슨 부탁 있는 거 같은데. 와, 눈치가 엄청 빠르네. 참나. 그래서 부탁이 뭔데? 아빠, 나 빵 사줘. 빵? 응. 갑자기 빵이 먹고 싶어졌어? 아유, 알았어, 사줄게. 아, 진짜? 뭐 빵 하나 사주는 게 어렵나? 아싸! 아빠가 10,000원 줄 테니까 가서 빵 실컷 사와. 오, 고맙습니다. 얼른 가서 빵 사와. 응, 알겠어. 아싸! 아유, 그렇게 좋을까? 너 왜 그냥 왔어? 빵 안 사왔어? 사려고 그랬는데 빵이 없어. 어? 마트에 빵이 없어? 아니 그러면 뭐 제과점이라도 갔다 오지. 내가 사고 싶은 빵은 제과점에 없단 말이야. 제과점에 없는 빵이 어딨어? 무슨 빵인데? 포켓몬 빵. 포켓몬 빵? 응, 요즘에 그거 엄청 유행이라 벌써 다 팔렸나 봐. 그냥 다른 빵 사 먹어. 아, 다른 빵은 안 돼. 무조건 포켓몬 빵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 안에 띠부띠부 실도 있는데. 뭐? 뭐라고? 띠부띠띠 뭐라? 뭐? 띠부띠부 실. 그게 뭔데? 뭐 스티커 같은 거야. 스티커? 잠깐만, 너 그러면 지금 그 빵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스티커 때문에 사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딱 보니까 그거구만. 그게 요즘에 엄청 유행이란 말이야. 아유, 그거 가져서 뭐 할 거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 그 스티커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가지고 있으면 좋아? 치, 아빠도 낚싯대 가지고만 있어도 좋지 않아? 아니, 아빠는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낚시를 하잖아. 하면 뭐해? 물고기 잡아온 적 한 번도 없으면서. 아니야. 몇 번 잡았는데 불쌍해서 그냥 풀어준 거야. 참나, 안 믿거든? 아니 근데 그 빵이 못 살 정도로 인기야? 그리고 마트에도 하루에 몇 개씩밖에 안 들어온대. 무슨 빵이 그렇게 사기 힘들어? 장난 아니야. 그리고 그 안에 띠부띠부 실 좋은 거 뽑으면 엄청 비싸게 팔 수 있어. 그 스티커를 누가 산다고. 진짜라니까. 어른들도 중고거래 해갖고 엄청 많이 사. 그래? 은근 한번 들어가 볼까? 오, 진짜네. 이거 뭐 스티커 한 장에 10,000원이 뭐. 에이, 이건 얼마야? 65,000원? 그치? 진짜지? 진짜네? 어, 뭐야? 어? 시우야, 이거 어떤 사람이 포켓몬빵 2,000원에 판다는데? 어, 진짜? 어, 대박! 아빠, 그거 빨리 사자! 잠깐만, 채팅 한번 보내볼게. 아빠, 그거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시우야, 지금 사러 오라는데? 아, 아빠, 얼른 가, 얼른! 아, 귀찮은데. 얼른 다녀오시라고요. 아유, 진짜. 아, 알겠어. 아유. 와, 드디어 포켓몬 빵을 보는 건가? 아, 아빠 왜 이렇게 안 오지? 아, 근데 그 빵 안에 어떤 띠부띠부 실이 들어있을까? 피카츄? 아니면 이상해 씨? 안에 뮤 들어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아빠! 어, 포켓몬빵은? 포켓몬빵은 사왔어? 어, 그 사오긴 했는데. 그러면 얼른 줘! 여기 이거 뭐야? 거긴 그 포켓몬빵이지. 근데 왜 빵만 있어? 빵만 팔더라고. 뭐? 아, 이게 뭐야? 안 그래도 아빠도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자기가 포켓몬 빵 판다고 올려서 빵을 줬는데 그게 왜 뭐가 잘못됐냐고 그러더라. 아, 진짜 이 안에 띠부띠부 실이 중요한 건데 그 사람이 자기가 띠부띠부 실을 가졌나 보네. 아무래도 그런 거 같아. 아, 빵만 있는 건 필요 없는데.
그래도 이왕 사온 거니까 한번 먹어봐. 맛있어? 뭐 맛은 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 아이 그 아빠도 그럴 줄 알았나. 민혁아, 니네 동네 편의점에 포켓몬빵 있어? 아 없어. 알겠어. 얘네 동네에도 없네. 지우야 그만 포기해. 아 그럴 수 없어. 내가 무조건 사고 말 거야. 뭐 팔아야 사지. 아니 무슨 빵 하나 사기가 이렇게 힘든 거야. 혹시 인터넷 쇼핑몰에는 팔려나? 오! 잘하면 팔 수도 있겠다. 잠깐만 아빠가 한번 볼게. 있어? 있어? 와 다 품절이네. 아 진짜 아빠 뭐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글쎄. 아 맞다. 왜? 무슨 방법이라도 생각났어? 아빠 친구가 편의점 하는데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 어, 진짜? 얼른 전화해봐. 전화. 알았어. 영철아 오랜만이네. 아니 다름이 아니라 그 우리 아들이 그 포켓몬 빵이 먹고 싶다고 해서. 아 우리 동네에는 하나도 없네. 혹시 니네 편의점에 있어? 아 없어. 아는 형도 편의점을 하는데 거기 전화해보라고? 아 예 그 영철이 아는 형님이시죠? 아 연락 받으셨어요? 그 포켓몬빵 아 없어요. 예? 누나분도 편의점을 하신다고요? 네 그 영철이 아는 형님의 누나분이시죠? 예, 예. 그 포켓몬 아 거기도 없어요. 아 참 예? 언니도 편의점을 하신다고요? 네 여보세요? 네 그 영철이 아는 형님의 누나의 언니분이시죠? 예 그 포켓몬빵 아 거기도 없어요? 예? 이모님도 편의점을 하신다고요? 여보세요? 네 그 영철이 아는 형님의 누나의 언니의 이모님이시죠? 네, 그 혹시 마트에 포켓몬빵 있... 아 없어요? 사갔구나. 예? 따님의 사위분도 편의점을 하신다고요? 여보세요? 영철이 아는 형님의 누나의 언니의 이모님의 따님의 사위분 되시죠? 아 예예예 예, 예. 저 혹시 편의점에 그 포켓몬빵 거기도 없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아빠 거기도 없대? 이거 뭐 팔긴 하는 거야? 아 진짜 못 사는 건가? 아 이거 이렇게 되니까 괜히 오기가 생기네. 아 됐어. 이번 생에 포켓몬빵 사기는 틀린 것 같아. 지우야 마트에 포켓몬빵이 하루에 몇 개씩은 들어온다 그랬지? 근데 엄청 조금씩 들어온대. 그럼 마트 앞에서 기다리다 보면 빵이 들어오겠네? 아마 그렇겠지? 그러면 빵이 들어올 때까지 마트 앞에서 기다리다가 들어올 때 바로 사면 되겠네. 근데 그 빵이 언제 들어올 줄 알고 계속 기다려. 간만에 투지 불타오르네 이거. 지우야 기다려봐. 아빠가 가가지고 빵 무조건 사온다. 아 이거 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쳐들어왔다. 저기! 네? 혹시 지금 마트에 물건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아, 맞구나. 아, 저 혹시 죄송한데요. 지금 그 안에 그 포켓몬빵 있을까요? 포켓몬빵이요? 네,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잘 됐다. 근데 왜 그러시죠? 아니, 제가 포켓몬빵을 좀 사려고요. 그거 지금 마트에 들여놓으시면 제가 바로 사면 되겠다.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안에 포켓몬빵 제가 바로 살 거거든요. 뭐라고요? 저기! 아빠! 샀어! 아니 지우야 그 포켓몬빵 못 살 것 같아? 아 도대체 언제 살 수 있을까?
몸에 불도 막 붙어있고. 아 근데 포니타 이걸 보면 왜 자꾸 그 노래가 생각나지? 목마를 때 포니타 수분 충전해 네가 있어 좋다 토레타. 아 이건 토레타 노래구나. 지우야. 아? 너 또 그 띠부띠부 시린가 뭔가 그거 응? 보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완전 멋있지? 그게 그렇게 좋아? 그럼 완전 멋있잖아. 근데 아빠 이 포켓몬 진짜로 있으면 엄청 좋을 것 같지 않아? 좋긴 뭐가 좋은데? 몸에 불이 막 붙어 있으니까 삼겹살도 바로 구워 먹을 수 있고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안고 있으면 엄청 따뜻할 거 아니야. 또 쓸데없는 상상하고 있네. 아빠도 맨날 로또 1등 되는 쓸데없는 상상 하잖아. 아니 뭐 그거는 진짜로 될 수도 있으니까 꿈 깨세요. 왜 진짜 될 수도 있지. 안 그래도 아빠가 어제 진짜 기가 막힌 꿈을 꿨거든. 무슨 꿈을 꿨는데? 꿈에서 아빠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저쪽 하늘이 확 흐느지면서 하늘에서 이만한 금덩이가 딱 나타난 거야. 하늘에 금덩이가? 어 그러더니 그 큰 금덩이가 아빠 바로 앞에 그냥 꽝 하고 떨어졌어. 꽝 하고 떨어졌다고? 어 그럼 로또도 꽝이겠네. 어? 뭐라고? 금덩이가 꽝 하고 떨어졌으면 로또도 뭐 꽝이지. 아 그런가? 이게 왜 꽝 하고 떨어져갖고. 아니 근데 그건 그렇고 너 오늘 학습지는 다 풀었어? 아빠는 당연히 안 했을 거 알면서 꿈을 물어보더라. 아이고 너 그 포켓몬 좀 그만 보고 구몬이나 좀 해. 포켓몬 구몬? 오라이 얼른 들어가서 해. 아 학습지 하기 진짜 너무 싫은데. 근데 안 하고 있으면 아빠가 들어와서 또 잔소리할 게 뻔한데. 아 그냥 밖으로 나가버릴까? 아빠 다시 방에 들어갔나? 지우야! 응? 너 학습지라니까 어디가? 아 그게 그..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지우야! 지우야! 아휴 진짜.. 나 이상희씨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떻게 이상희씨가 딱 나오냐? 아 진짜 완전 좋아! 아. 재민이 형아! 어? 띠오야 안녕? 어? 형아 손에 이거 띠부띠부실 아니야? 어 맞아. 짜잔! 우와 이상희씨네. 아까 포켓몬빵을 하나 먹었는데 거기서 이상희씨가 딱 나왔지 뭐야? 어 진짜 대박이지. 우와 좋겠다. 나는 이거 포니타 있는데. 아 포니타? 뭐지? 이상희씨가 더 좋은 건 아는데 뭔가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이상희씨가 좋기는 한데 나는 포니타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아 그건 아니지. 아무리 포니타가 좋아도 이상희씨보다 좋은 건 말이 안 되지. 만약에 포켓몬들이 진짜 있어가지고 이상희씨랑 포니타랑 싸우면 포니타가 무조건 이길걸? 아니거든. 이상희씨가 무조건 이기거든. 뭔 소리야. 포니타한테 어떤 기술이 있는 줄 알아? 어떤 기술이 있는데?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응! 그 기술 이상희씨한테 딱 쓰면 이상희씨 완전 쭉 날아가 버릴걸? 참냐. 야 이상희씨한테도 몸통 박치기 기술 있거든? 그래? 그래도 포니타가 이겨. 왜? 포니타 몸에는 불이 있잖아. 그래서 불이 몸통 박치기 딱 하면은 이상희씨 몸에 불이 붙어갖고 완전 다 타버릴걸? 참냐. 아, 그러면은 몸 부딪히기 전에 이상희씨 그 기술 쓰면 돼. 어떤 기술? 덩쿨 채찍 기술. 덩쿨 채찍? 포니타가 다가오기 전에 덩쿨 채찍을 딱! 엄청 따가워갖고 포니타는 근처에 오지도 못할걸? 포니타는 안 맞아. 포니타는 말이잖아. 얼마나 빠른데 그 덩쿨 채찍이 날아오면 피하면 돼. 덩쿨 채찍 엄청 빨라갖고 못 피해. 아니야 피할 수 있거든. 못 피하거든. 그리고 그 덩쿨에 한 번 딱 걸리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럼 딩굴은? 딩굴?
딩굴딩굴? 그건 뭐 재밌게 보고 있지. 응. 아 어쨌든 이 딩굴에 아니 동굴에 잡히면 그냥 끝이야 끝. 아 맞다. 잡혀도 상관없구나. 응? 왜? 포니타 몸에는 불이 있다니까. 그 덩굴에 잡혀도 금방 다 타버릴걸? 아 진짜. 그리고 솔직히 이상희 씨는 이름부터 좀 이상해. 아니 얼마나 이상하면 이름도 이상해야. 그러는 포니타도 이름 이상하거든? 포니타가 이름이 뭐가 이상해? 포니타 이름 뜻 그거 아니야? 포니타 포 포니타 니 니 스스로 타 타버려라. 뭐, 뭐라고? 진짜 혼자 스스로 다 타버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포니타가 진짜로 있었으면 넌 뜨거워갖고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걸? 어쨌든 이상해 씨보단 포니타가 훨씬 세.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이상해 씨한테는 진짜 무시무시한 기술이 있어. 무시무시한 기술 어떤 거? 오물폭탄. 오물폭탄? 그 오물 맞으면은 몸에서 냄새도 엄청나고 막 그래갖고 근처에 아무도 못 갈걸? 그러면은 그 포니타는 포니타가 아니라 냄새타. 맞기 전에 피하면 되지. 근데 이상해 씨는 아 진짜 더럽다. 이상해 씨가 뭐가 더러운 게? 오물폭탄 기술을 쓴다는 건 이상해 씨 몸 안에 오물이 있다는 거 아니야? 아우 진짜 더러워. 이상희 씨 몸 안에 오물이 왜 있지? 오물라이스를 먹었냐? 그게 무슨 말이야? 오물 폭탄 말고 다른 폭탄도 있다. 무슨 폭탄? 시폭탄. 시폭탄? 시폭탄 그건 맞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응? 뭐가 좋은데? 시폭탄이라며. 오로나민 씨 그거 맞으면 비타민 충전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몸에 좋은 오로나민 씨가 아니라 맞으면 엄청 아픈 그 딱딱한 씨지. 어쨌든 그것도 그냥 싹 피하면 돼. 포니타는 빠르니까. 아 진짜. 그렇게 싹 피한 다음에 이상희 씨한테 막 달려가갖고 짓밟기 기술을 탁 쓰면 이상희 씨는 바로 끝. 짓밟기? 응. 말 발굽으로 그냥 확. 포니타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해. 오기 전에 덩굴 채찍을 딱 쏴갖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버리면 되거든. 덩굴 채찍 날아오면 불꽃 세례 기술로 다 태워버리면 그만이거든. 세례는 좋은 거잖아. 뭐가 좋아? 성당 같은 데 가면 세례 받지 않냐? 그건 좋은 건데. 그런 세례가 아니라 불꽃 세례라니까. 불이 그냥 이렇게 확 나가는. 그러면 신폭탄 아니 그 오로나민 씨 같은 거 말고 맞으면 엄청 아픈 딱딱한 신폭탄 그 미사일처럼 엄청 빠르게. 너 미사일 알지? 포니타가 아무리 빨라도 그 미사일보다는 느릴걸? 포니타한테는 또 그 화염 자동차라는 기술이 있거든. 화염 자동차? 응! 몸이 불로 휩싸이면서 자동차처럼 엄청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그래갖고 엄청 빠르게 다 피할 수 있거든. 야 근데 포니타 면허는 있대? 어? 뭐라고? 아니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지. 없지? 면허증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 화염 자동차 기술은 못 쓰는 거야. 왜? 면허가 없으니까. 너 만약에 화염 자동차 기술 쓰면은 내가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면허 없는데 그 자동차 몬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솔직히 말해. 형아 지금 불리한 거 같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억지 부리는 거지? 뭐? 아니 나는 뭐... 그렇게 이상희 씨가 당황하고 있을 때 포니타가 막 달려가갖고 짓밟기 기술로 그냥 팍 밟으면 포니타 승! 어 진짜... 어때? 포니타가 이상희 씨보다 더 세지? 진짜 그런 것 같니? 그렇다니까! 어... 이상희 씨가 더 센 줄 알았는데... 형아! 응? 내가 이상희 씨랑 포니타랑 바꿔줄까? 내 이상희 씨랑 네 포니타랑? 응! 포니타가 이상희 씨보다 더 세니까 더 좋은 거잖아! 내가 특별히 형이니까 이거랑 바꿔줄게. 그건 싫은데. 이러니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상희 씨가 더 좋아. 나 간다. 아 아깝다. 거의 다 넘어왔었는데. 나도 이상희 씨 갖고 싶다.
점심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픈 것 같대고. 오늘은 뭔가 그 이태리아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대고. 피자를 아빠 시켜 먹자고. 근데 용돈이 5,000원밖에 없대고. 아니 이번 주에 받은 용돈이 벌써 다 어디 갔냐고. 용돈은 그냥 내 주머니에 잠깐 들렸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느낌? 뭐야? 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아니 형이 집에 왔으니까 당연히 반가운 거 아니냐고. 그게 뭘 잘못 먹었나? 근데 형, 아니 싫어 꺼져. 에? 딱 보니까 너 지금 나한테 무슨 부탁하려고 그런 거 같은데 싫어. 절대 안 들어줘. 아 진짜. 아 일단 들어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뭐 그래. 뭔데? 언니 피자 좀 쏘면 안 되겠냐고. 뭐? 피자? 오늘따라 피자가 너무 먹고 싶은데 용돈을 벌써 다 써버렸대고. 그래서 지금 나보고 쏘라고? 한번만. 오케이 알았어. 잠깐 기다려봐. 응? 아니, 갑자기 어디 가냐고. 으? 아! 아! 진짜 뭐 하는 거냐고! 쏘라며! 그래서 쏜 건데? 아 진짜! 야, 내가 미쳤냐? 너한테 피자를 쏘게? 세상에! 아니면 2만 원만 빌려달라고! 2만 원? 응! 다음 주에 용돈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빌려줄게! 응? 아이 그냥 좀 빌려주지. 뭐 어떤 거 시킬 거냐고. 왕한테 부탁하듯이 한번 해봐. 뭐? 왕한테 부탁하듯이 공손하게 한번 말해보라고. 아 진짜. 아이 뭐 싫으면 말든가. 아 아니 아니라고. 전화 2만 원만 빌려주시라고요. 2만 원이 필요하느냐? 그렇다고요. 제발 2만 원만 빌려주시라고요. 싫다 요놈아. 안 빌려줄 건데? 아유 진짜. 어떻게 형은 보면 볼수록 더 싫어진다고. 아, 형은 어떻게 저러냐고. 이때가 엄마 오면 밥이나 먹어야겠다고. 이게 뭐냐고. 포켓몬빵 뮤츠라는 띠부띠부실이 5만원에 팔린다고? 아니 무슨 스티커가 그렇게 비싸게 팔리고 있냐고. 포켓몬빵 하나에 1,500원이니까 그 뮤츠가 뭔가만 나오면 진짜 돈 버는 거 아니냐고. 이거라고. 먼저 포켓몬빵 빵이 필요하다고. 아니 무슨 가는 마트마다 포켓몬 빵이 없냐고. 그 빵이 이렇게 구하기 힘든 거였냐고. 뭐 빵을 사야 뭐 그 안에서 뮤츠가 나오던 말던 할 거 아니냐고. 저쪽에 마트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기나 한 번 더 가보자고. 드디어 샀대고. 그러면 이제 뮤츠를 뽑아보자고. 좋아요. 제발 제발 뮤츠. 에? 윤겔라? 아니 나오라는 뮤츠는 안 나오고 왜 개떡 같은 게 나오냐고. 아니 괜히 내 돈 1,500원만 날렸대고. 아 진짜. 아 잠깐만, 아까 분명히 이 띠부띠부실도 중고 거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포켓몬빵도 중고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을 거냐고. 일단은 당근마켓을 한번 뒤져보자고. 이렇게 어? 이때고 포켓몬빵을 1,000원에 판다고?
그 뭐지 아이고. 일단 채팅을. 이게 웬 떡이냐고. 아니 구하기 힘든 포켓몬빵을 1,000원에 판다고? 아, 완전 대박이라고. 아니 근데 아,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아 저기 혹시 포켓몬빵 사러? 맞다고요. 근데 진짜 그 포켓몬빵을 1,000원에 파는 거냐고요. 아 제가 먹으려고 샀는데 갑자기 안 먹고 싶어졌어요. 아니 근데 혹시 저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냐고요. 아 아니요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얼굴이 낯이 익냐고. 아 모르겠대고. 아 어쨌든 포켓몬빵만 싸게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포켓몬빵 사실 거예요? 아 예 제가 무조건 사겠다고요. 아 그럼 저 1,000원 주시면 제가 빵 가져다 드릴게요. 예? 어? 빵을 안 가져오셨냐고요. 아 제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포켓몬빵을 집에다 두고 왔거든요. 그냥 1,000원 바로 주시면 제가 지금 포켓몬빵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네 알겠다고요.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포켓몬빵을 저기 혹시 네 그 아이폰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냐고요. 아이폰. 아이폰? 이제 기억났다고. 너 저번에 나한테 아이폰 사기치려고 했던 사기꾼 아니냐고. 아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너 지금도 나한테 1,000원 받으면 그냥 도망가려고 한 거 아니냐고. 정답. 저게 진짜. 아 진짜 아니, 쟤 아직도 저러고 다니냐고. 아 포켓몬빵을 어디서 구하냐고. 여보세요? 너 뭐 하는데? 나 포켓몬빵 사러 나왔다고. 포켓몬빵? 그걸 갑자기 왜 사는데? 아 그럴 일이 있다고. 나 좀 전에 포켓몬빵 먹었는데? 응? 진짜? 엄마가 마트 갔다가 하나 사와서 먹었는데? 아니 그 구하기 힘든 걸 어떻게 구했냐고. 근데 요즘에 그 빵 엄청 유행인 것 같던데? 그게 왜 유행인 건데? 잠깐만 동구는 지금 그 안에 띠부실이 비싸게 팔리는 거 모르고 있는 것 같대고. 그러면? 아 그러니까. 근데 그 빵 안에 혹시 무슨 스티커 같은 거 들어있지 않았냐고. 응 있었는데 무슨 보라색 몬스터 같은 게 나왔는데. 보라색? 그럼 뮤츠 아니냐고. 아 그럼 그거 나 주면 안 되냐고. 이걸 뭐 어디다 쓸 건데. 아 그 요즘에 내가 그걸 모으는 취미가 생겼대고. 완전 유치한데? 그냥 주기 싫으면 그 내가 3,000원에 살 테니까 나한테 3,000원에 팔으라고. 이걸 3,000원에? 응. 나야 완전 땡큐인데? 아싸! 아 근데 봉구야 그 스티커에 그 몬스터 이름 뭐라고 써있냐고. 잠깐만 그 아보크? 왜? 아보크? 뮤츠가 아니라? 응 아보크라고 써있는데? 진짜 3,000원에 콜? 콜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30원에도 안 산다고. 여보세요? 아 뭔데? 아 뮤츠인 줄 알았는데 아 좋다가 말았다고. 저거 포켓몬빵 아니냐고. 여보세요? 난 또 저 빵을 어디서 구하냐고. 응? 뭐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거 제 빵 아니에요? 에? 그거 좀 전에 제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그랬냐고. 여기 고맙습니다. 아 근데 저기 그 빵 지금 저한테 이 빵 뺏으려고요? 저 그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건데요? 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혹시 그 빵 나한테 팔면 안 되냐고. 네? 아니 저도 엄청 힘들게 산 건데 내가 2,000원 주겠다고. 싫은데요. 2,500원 그래도 좀. 3,000원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뭐지? 사실 우리 엄마가 아픈데 포켓몬빵을 먹으면 나을 것 같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빵이 필요하다고. 예? 아니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왜 포켓몬빵을. 엄마 아프면 안 된다고. 아, 그 3,000원에 팔게요. 진짜냐고? 네. 여기. 여기. 고맙다고. 저기. 힘내세요, 형. 그래, 알겠다고. 드디어. 제발 이번에 뮤츠 나오라고. 그 4,500원 썼으니까 5만원 벌면 그래도 얼마를 버는 거냐고. 제발 제발 제발. 누구였어요? 아보크? 아보크? 이게 나 아까 봉구한테 아보크 얘기를 들어서 그렇다고. 아 진짜 아, 괜히 돈만 날렸다고. 아 포켓몬빵이라니. 아니 이 사람들은 포켓몬빵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구했지? 이 사람들은 그 포켓몬빵 만드는 공장 옆에 사나? 나는 며칠 동안 편의점이랑 마트 아무리 돌아다녀도 하나를 못 봤는데. 아 나도 진짜 너무 먹어보고 싶다. 냄새라도 맡아보고 싶다. 지금 아빠 왔다. 응 아빠 왔어. 너 이렇게 기운이 없어? 아니 포켓몬빵을 아직도 못 먹어봤어. 아니 근데 그거 진짜 팔긴 하는 걸까? 아 지우야 너 아빠가 포켓몬빵 먹게 해줄까? 응? 아빠가 어떡해? 그거 팔지도 않는단 말이야. 지우도 아빠 못 믿어? 많이 믿진 못합니다. 참나 너 그러다 후회할 텐데. 내가 후회를 하긴 무슨 후회를. 응? 잠깐만 혹시? 자 기대하시라. 짜잔. 아빠 그거 포켓몬빵 아니야? 보면 몰라? 아빠 그거 어떻게 구했어? 아니 뭐 좀 사러 마트에 갔다가 혹시나 해서 빵 코너 가보니까 이게 딱 하나 있지 뭐야. 우와 대박. 아빠 나 그거 얼른 줘 얼른. 자 우와 드디어 포켓몬빵이라니. 참나 그렇게 좋아? 이번 생에는 못 먹어볼 줄 알았단 말이야. 너 아빠가 포켓몬빵 사줬으니까 앞으로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알겠지? 당연하지. 아빠가 최고야. 아 근데 그 빵 안에 무슨 스티커 같은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어 띠부띠부씨. 그거 좋은 거 뽑으면 엄청 비싸다면서? 어 장난 아니야. 그럼 그 안에 어떤 거 들었는지 한번 열어봐봐. 어 알겠어. 자 빵을 여기 잘 넣고. 띠부띠부씨 과연 뭐가 들었을까? 뮤나 뮤츠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자 과연 어떤 띠부띠부씨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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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나 뮤츠 피카츄. 아! 뭐야 어떤 거 나왔어? 좋은 거야? 이거 뭐야 좋은 거야? 그냥 그저 그런 거야. 아 아깝네. 좋은 거 나오면 팔려 그랬었는데. 응? 아빠 좋은 거 아빠가 팔려고 그랬어? 어 왜? 아니 좋은 게 나왔으면 팔아도 내가 팔아야지 왜 아빠가 팔아? 아니 그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 좋은 거 나왔어도 무조건 쉬울 거지. 어차피 안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유야 얼른 포켓몬빵이나 먹어봐. 어 알겠어. 아 포켓몬빵이라니 진짜 이번 생에는 못 먹어볼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이것도 다 먹으면 다음에 언제 먹을 줄도 모를 거 아니야. 그래 완전 아껴 먹어야겠어. 일단 냄새부터 한번 맡아볼까? 우와 냄새가 완전 달달해. 어머나 이 냄새만 맡았는데도 침이 줄줄 나오네. 그냥 크게 한 입 확 먹어버릴까? 아 아니야 아니야 조금씩 먹으면서 최대한 오래 먹어야 돼. 일단 조금만 뜯어서 한번 먹어볼까? 조금만 이 정도?
나도 모르게 크게 한 입 먹을 뻔했네. 어, 정신 차려 정신. 아껴 먹어야 돼. 아,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어. 와, 어떡해.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냐? 아마나 침이! 아이고, 보고만 해도 침이 이렇게 나오네! 아, 조금만 더 참았다가 이따 저녁에 뜯어 먹어야겠다. 아, 옷에 다 묻었네. 화장실 가서 닦아야겠네. 아, 지우야! 지우야! 야, 어디 간 거야? 저 뭐야? 포켓몬빵이네? 저거 사달라고 난리를 치더니 먹지도 않고 왜 저렇게 놔뒀어? 저거 저 빵 안에 그 뭐 스티커만가 뭔가 그거 빼갖고 내가 저렇게 놀 줄 알았다 내가. 저거 저대로 그냥 뒀다가 그대로 또 버리겠다. 내가 얼른 먹어 치워야지. 에휴.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거야? 그렇게 맛있나? 너 이거 안 먹는 거 아니었어? 아니 먹을 거란 말이야. 아니 근데 왜 안 먹고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놨어? 아껴 먹으려고 그랬지. 아 그래? 아니 아빠는 너 또 안 먹고 그냥 버릴까 봐 그런 건데. 아 진짜? 나도 완전 조금밖에 안 먹어봤는데. 아유 시우야 근데 이 빵이 뭐라고 그냥 다 먹어. 아 안 돼. 지금 그거 다 먹어버리면 다음에 또 언제 포켓몬 빵을 사게 될지 모르잖아.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빠 때문에 다 망했어. 아, 미안해. 어. 아, 완전 크게 먹었어. 나도 이만큼 못 먹어봤는데. 아, 그럼 일단 조금만 뛰어서 또 먹어볼까? 아, 너무 맛있다. 아우 시우야, 그냥 확 먹어. 안 돼. 아빠가 완전 많이 먹어서 이제 더 아껴 먹어야 돼. 포켓몬 빵을 보면서 다른 빵을 먹으면 포켓몬 빵 먹는 기분이 들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아, 이건 포켓몬 빵이다. 이건 포켓몬 빵이다. 뭔가 진짜 포켓몬빵 맛이 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이건 포켓몬빵이다. 이거야 포켓몬빵. 오, 진짜 포켓몬빵 같잖아. 이렇게 먹으면 진짜 오래 먹을 수 있겠다. 지우야 너 뭐해? 나? 나 빵 먹는데. 아니 왜 포켓몬빵을 안 먹고 다른 빵을 먹고 있어? 포켓몬빵 먹으면 없어지잖아. 그래서 맛이 나는 것 같아. 그게 뭐 하는 거야? 아유, 완전 자린고비 얘기랑 똑같네. 똑같아. 자린고비 얘기? 그게 뭔데? 옛날 옛날에 진짜 구두쇠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 생선 한 마리를 갖고 와서 먹이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생선을 천장에 매달아 놓고 보면서 간장에 밥 먹었다는 뭐 그런 얘기야. 아,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지금 이거랑 똑같아. 똑같아? 그럼 그때도 생선 사면 띠부띠부씨를 줬어? 뭔 소리야. 아니 똑같다고 하길래. 하는 행동이 똑같다고 하는 행동이. 그럼 나도 빵을 천장 위에 매달아놔 볼까? 뭐라고? 그럼 지나다니면서 계속 볼 수 있잖아. 에휴 그냥 먹어 치워 시우야. 안 돼. 그거 다 먹으면은 아빠가 또 사달 테니까 그냥 확 먹어. 아빠도 운 좋게 하나 산 거잖아. 앞으로는 절대로 못 살걸? 아 근데 배고프다. 아 배고프니까 아 이거 말고 포켓몬빵이 더 먹고 싶어지네. 아 그냥 먹으라니까. 아 안되겠다. 아빠 나 밥 차려줘. 어? 갑자기 밥? 응 배부르면 빵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얼른 밥 먹고 배불러 줘야겠어. 하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아우 배부르다. 더 많이 먹었나? 그래도 배부르니까 이 빵 생각이 좀 덜 나긴 하네. 그러면 조금 이따 소화되고 나서 조금 더 뛰어 먹어야지. 아.
그 포켓몬 빵. 눈 뜨자마자 포켓몬 빵을. 오? 맛이 왜 이러지? 응? 냄새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지호 일어났니? 아빠! 이거 빵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은데? 뭐야? 너 그 빵을 아직도 안 먹었어? 아껴 먹었지. 너 그 빵 줘봐. 여기. 아! 아우 지호야! 너 빵 쉬었네! 응? 뭐라고? 에휴 그러니까 진작에 먹으라니까. 너 이거 이제 못 먹어. 아 안 돼 먹을 거야! 안 돼! 너 이거 먹으면 배탈 나! 아유 이게 뭐야? 아유! 아빠! 아빠! 아끼다 똥 됐네.